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단맛만큼이나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음식이 또 하나 있죠. 스트레스를 풀기는요. 오히려 괴로워 보이는데. 아니, 그런데 뭘 먹었길래 그러세요? 속에서 찬물이 나요. 너무 매워서 죽을 것 같아요. 안 매워? 매워. 식은땀이 나고 얼굴을 찌푸려도 자꾸 생각나는 그 맛. 바로 매운맛이죠. 한국인의 입맛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맛이기도 하죠. 그런데 이 짬뽕의 매운맛엔 더 강력한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매운맛의 비밀이 뭔가요? 우리나라 청양고추는 기본 강렬한 매운맛에 베트남 고추까지 넣죠. 이 정도로 놀라긴 이르죠. 아직 더 넣을 게 남았다고요. 이게 이제 저희 집의 매운맛의 킷 최고봉인데 이게 인도산 부트졸리키아 천연 100% 원액이에요. 이게 들어가면 정말 미치도록 매운 짬뽕. 부트졸로키아는 청양고추의 100배 정도 매운맛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을 만큼 맵잖아요. 그렇죠. 눈물 콧물 없인 맛볼 수 없는 강력한 매운맛인 거죠. 사실 매운맛은 미각신경이 아니라 촉각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일종의 통증이잖아요. 한 입만으로도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매운맛을 왜 자꾸 먹는 거죠? 고추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은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면서 아드레날린과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해요. 그리고 아드레날린과 엔도르핀 분비는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거죠. 입에 불이 난 듯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매운 음식을 찾아다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네요. 하지만 이 반응이 반복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매운맛을 찾게 되고 매운맛을 느끼지 못하면 오히려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니 적당히 즐겨야겠죠.